국내산 양파, 마늘 생산이 줄면서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단속 직원들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양파 껍질을 벗겨서 국내산 양파와 섞어 파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 판매할 경우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소비자들이 구별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응?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응. 중국산이에요. 이거 왜 섞으셨어요? 납품을 해야 되고 입맛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올해 국내산 양파 생산량은 31%, 마늘은 2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14만 톤, 마늘 4만 1천 톤을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산 양파는 국내산보다 30% 정도 더 싸고 마늘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가 3배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원산지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농민들 피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 위반 건수는 작년보다 벌써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간편한 탓에 깐 양파나 다진 마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질이 안 된 채소를 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